친구랑 옥사평에 와서 술 마시고 있어. 맛있고 좋아해. 내 신이모. 됐어. 진이 엄청나. 엄청나. 근데 여기 너무 분위기 너무 좋다. 그러니까. 오빠 와야 된다니까 내가 말했지. 어, 나 서울 좋아. 요새 이거잖아. 알아? 얼른 먹자. 아니 몰라? 알아. 실제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. 하트를 몇 개 더 채워도 나쁘진 않겠다? 근데 꼭 하트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완료! 드디어 조명이 온 것 같습니다. 초밥! 어린가? 어? 아니야. 이게 바로 제가 얼마 전에 또 구매한 탑인데 이거를 오늘은 폴댄스 가기 전에 한번 입어봤어요. 이쁘지 않나요? 그리고 이 목걸이는 제가 직접 동대문에 가서 고른 파츠들이랑 이 줄로 한번 엮어봤는데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죠? 되게 심플하게 암호하거나 매칭할 수도 있고 너무 기뻐요. 저는 이렇게 만드는 게 제가 스스로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서 굉장히 만족하고, 그리고 이 가방 저번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시인에서 싸게 산 거라 이 줄이 좀 아쉬워가지고 동대문 간 김에 제가 이 진주를 구매했습니다. 근데 이게 사실 핸드폰 그 뒤에 장식하는 그 손잡이 같은 거 있잖아요? 그건데 제가 이거를 핸들로 매면 좋지 않을까? 했는데 딱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조금 기장감 있게 하트를 하나 더 넣어줬어요. 그냥 아무렇게나 멜 수 있는 최애 가방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폴댄스를 다녀올 거고 오늘은 폴댄스 갔다가 그 연기하는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. 제가 연기를 또 다니고 있거든요. 그래서 가서 친구들이랑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오늘 하는 그 스타일링과 함께 즐거운 시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좀 귀찮아가지고 아까 아침에 보여드렸던 그 아웃핏에다가 롱부츠랑 이 갈색 점퍼랑 털가방 그리고 여전히 이 목걸이 이렇게 하고 가는 길입니다. 택시를 불렀어요. 그리고 반지도 이렇게 짠! 가볼게요. 다들 한번 봐. 지혜가 따라준 거를 한번 먹어볼게요. 맛있을지. 맛있으면 여러분 지혜 고향에 가세요. 감사합니다. 귀여워. 잘 담가? 오! 달아? 진짜 맛있어. 맛있어? 진짜 맛있어. 너 바텐더 되겠는데? 진짜 맛있지? 홍보해줘, 지혜의 바텐더 스킬을. 아직 좀 낯가리는 편. 아니, 왜, 뭐야? 지혜야, 아? 너를 홍보해, 너의 바텐더 스킬을. 제가 지금부터 하이브를 제조해 볼게요. Yes, let's go. 아, 잠깐 안 보여. 아니, 네 얼굴이 더 잘 보여야죠. 아, 얘가 보여줘. 잘 보여, 잘 보여. 잘 보여? 1대 0.7 비율로 넣어야 돼요. 네. 1대 0.7? 네. 근데 저는 조금 덜 낼게요. 네. 왜냐면 단 걸 싫어하니까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실례합니다. 조금만 끓으시면 바로 드시면 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영수는 가스레인지를 켜주세요. 네. 오, 맛있겠다, 냄새가. 자, 지혜님 다 하셨나요? 와, 네, 마셔볼게요. 네. 자, 샷 들어갑니다. 네. 하자! 아, 좋아요. 오케이! 괜찮아.
자, 우리 건배하자. 좋아요. 짠! 다들 행복하게 잘 사세요. 불러줘. 사드르! 아, 저기 쪽팔려하고 있어. 저기 쪽팔려. 좀 많이 부끄러워. 쉽지 않아. 아, 너무 악수를 줄게요. 술을 마셔야 돼. 좋다. 맞아. 그래서 옛날에 나를 내가 인스타를 한 지 이제 6, 7년 정도 됐는데 그런 분들은 내가 주아라고 알고 있으니까 계속 주아라고 부르고 새로운 유입된 팬들은 다 엘리라고 부르니까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. 한번 그 이미지를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. 지혜가 시킨 미나리 대무침 빙빙빙빙빙 따란따란따란따란 하는 거 아니죠? 아니야, 얘기해봐.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이 얘기해봐. 남자 주인공이 약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면 좀 접근하기가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 보인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알고 보면 다 근데 안 그러잖아 나. 그렇죠. 알고 보면 되게 편한 느낌인 거죠. 약간 레드 와인 느낌. 언니 나만 왜 좋아? 빨리 맥주! 친근한 느낌인 거죠. 약간 레드와인 느낌. 맥주 아니야. 약간 그렇잖아요. 그렇대요. 난 레드와인이고 쟨 맥주래요. 근데 뭔가 영수는 술로 비유하면 한팩죠. 응! 힙색됐네. 아니야. 인종차별이었어. 제발. 자, 다시 해봐. 자. 여러분, 배우 여러분. 자, 여기서 여러분 한번 해주세요. 리핏. 다시. 하나, 둘, 셋. 아니, 짠 하지 말고. 저기요. 우리 영수. 야래, 야래. 아니, 이 언니가 아까 너무 잘해. 자, 해줘. 하나, 둘, 셋. 야래야래 못 말리는 아가씨. 나 한번 먹어봐야지. 신맛 맛이요. 나는 원래 김치인 줄 알았는데 김치 언니. 근데 옷에 안 묻었어. 오케이. 빨리 야래야래 해줘요 빨리. 야래야래. 근데 나 진짜 못 말리는 아가씨야. 인정. 인정. 절대 못 말려. 어깨 말릴 건데. 아, 근데 부인할 수 없는 내가 너무 슬프다. 야래 야래. 자, 서실 주세요. 하나, 둘, 셋. 야래 야래. 여러분, 저 드디어 구매한 조명이 도착했어요. 행복해요. 헬로 여러분, 드디어 제가 조명을 사서 드디어 이거 밝기 조절도 이렇게 가능하다고요. 오늘 제가 또 이제 나가는데 오늘 제가 상담받으러 가는 날이라 이쁘게 또 옷을 입고 있고요. 오늘은 바로 근데 이제 여기다가 아우터가 좀 문제여가지고 지금 아우터를 고민하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또 지금 아침 9시인데 좀 살짝 쌀쌀하잖아요 아직. 그래서 위에 제가 가디건 같은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하울 새로운 영상 찍을 때 그런 약간 얇은 가디건도 좀 사보려고요. 흰 티에 청바지를 입기로 했어요. 그래도 날씨가 좀 15도 정도여서 지금 난 날씨인데 좀 한 오후 2시 정도 되면 또 더워질 것 같아서
이렇게 입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오랜만에 제가 한 몇 년 전에 산 청 자켓을 좀 꺼내서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. 이거 보세요. 너무 괜찮지 않나요? 제가 또 청을 엄청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뭔가 상큼하고 깨끗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? 히히. 전 좋은 것 같아요. 여기다가 이제 좀 장식을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방이 어울리긴 한데 좀 너무 자주 메고 다녀요. 제가 이 가방을 좋아하긴 하거든요.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진주를 좋아해가지고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자주 메서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약간 복고풍 같기도 하고 이 다리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제가 그때 도쿄 갔을 때 구매한 그 백인데 제가 이 토끼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볼드한 벽 티 안 나게 좀 가볍게 멜 수 있는 건 이건 것 같고 개성을 주고 싶으면 털이나 핑크색 가방을 메야 될 것 같은데 약간 고민이 되긴 되네요. Atelier. 지금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. 오늘 날씨가 되게 좋네요. 오늘 아침도 이거 먹었어요. 광고 아닙니다. 벚꽃이 많이 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. 벚꽃.